학창 시절 어떻게 이렇게 학생이었어요? 이런 거침없는 성격이 학교 다닐 때도 좀 나와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청소를 하는데 제 친구가 청소를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 좀 이렇게 부잣집 여자 학생들이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선생님 오셔서 청소를 안 하는 애들은 얘들인데 제 친구를 뭐라고 하고 때리셨어요. 너무 분한 거예요. 그래서 빗자루를 딱 갖고 교무실 문 열고 딱 열어서 선생님한테 빗자루를 딱 집어넣으면서 제 친구는 분명히 청소를 열심히 했고 이 친구들 안 했는데 선생님 이러시는 건 왜 그러시는 겁니까? 얘네 집이 못 살고 부모님이 학교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육성애비 못 내서 이러는 겁니까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거기서 죽으라고 맞았죠. 맞으면서도 저는 끝까지 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.